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올해 노벨상의 이제 업적이 된 mRNA 백신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그렇다면 mRNA 백신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한테 적용한 사례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는데 너무 성공적이었죠. 물론 이제 그 기반 기술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약이 개발돼가지고 딱 썼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쓰인 사례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사례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mRNA 백신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개발돼서 백신이 쓰인 첫 1년 동안 추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을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이 없었을 때 2천만 명이 더 사망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업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과거 일이고 이미 과거 일이고 mRNA 백신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mRNA 백신이 지금 성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 모더나라든지 그 파이저에 같이 협업했던 바이오엔텍 이런 회사들은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오히려 또 안중에도 없어요. 물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mRNA 백신이 바꿔놓을 의학학의 미래. 여기서 자기네가 돈을 벌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mRNA 백신의 미래는 또그 회사들이 보는 미래랑도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 그 회사들은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겠어요. 저는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의 주식이 한 장도 없지만 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걔네들이 보는 그 미래에 사실 상당히 타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걔네 회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뉴트럴한 중립적인 학자의 시각에서도 mRNA 백신 기술이 이렇게 널리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의 미래를 봤을 때네 가지 다른 용도가 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신종 바이러스 변이주에 대한 백신 개발입니다. 이거는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5년 후, 10년 후에 뭐 코로나19만이 아니고 그 미래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는 또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긋지긋하게 하긴 합니다만. 뭐 독감이 신종이 될 수도 있고, 조류독감이 인체에 적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mRNA 백신 기술이 없을 때는, 야, 이번에 우리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전 세계 과학계가 협업을 해가지고 빨리 백신을 만들자 했을 때, mRNA 기술이 없었으면은 2년 걸립니다. 이번 노바백스의 사례처럼. 그런데 mRNA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1년 이내로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약간 야심차게 뭐 국제백신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목표는 6개월이네요, 6개월이네, 이제는요. 만약에 미래 뭔가 온다면.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건데, 그 기술에 대한 게 준비를 해놨다가 신종이 나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 과거 일입니다만,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인간한테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그 mRNA 백신, 그 백신의 후보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후보물질을 만드는 걸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아세요? 우한에서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으라고 처음 보고를 합니다. WHO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걸 이제 시퀀싱을 해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바이러스가 이런 시퀀스야. DNA, RNA 시퀀스가. 이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건 이제 퍼블릭 바로 공개가 돼요. 모든 세계의 과학자들이 다볼 수가 있어요. 그 공개가 된 날로부터요. 4주가 안 걸렸습니다. 그 백신을 만드는데. 모더나에서. 그만큼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량 생산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미래 또 오더라도 또 쓰일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사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한테서 없어진 게 아닌 거죠. 계속 나오고 있죠. 변이주가. 근데 변이주 나올 때만 이제 때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변이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변이주가 마찬가지예요. 변이주가 나왔는데 옛날 단백질 방식을 고집하면은요. 변이주 왔다가 사라졌는데 2년 있다 나옵니다. 백신이 2년 있다가. 근데 요즘에 모더나나 이 파이저에서는 변이주가 나오면 바로, 뭐, 다음날 나오진 않죠. 하지만 몇 개월 이내로 자꾸 변이주에 맞춘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가 어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못 받긴 합니다만,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백신 개발에 이용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백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야, 이거 백신 개발하면 무조건 노벨상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면 좋을 거다. 인류 보건 증진에 중요할 거다. 근데 또 백신을 계속 개발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알려지고 있는 감염 질환. 말라리아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치명적인 말라리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 근데 말라리아 백신은 개발하려고 뭐
100년 넘게 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mRNA 백신하면 성공할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실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좀 쉽게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안 해볼 이유는 없는 거죠.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 또 이런 거, HIV. 에이즈를 일으킨 HIV. 이것도 나온 지가 이제 40년 됐는데 백신 개발 다 실패했어요. 그럼 mRNA 백신 한번 해볼까? 뭐, 안 해볼 이유는 없겠죠, 이런 거. 뭐 결핵? 결핵 같은 경우 BC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효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백신이에요. 결핵도 굉장히 효능 좋은 백신 개발하면요.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질병인데 아직 백신이 없는 질병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효과가 안 좋은 백신만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그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것도 노벨상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환자 맞춤형 암백신이에요. 제가 나는 의사다 이 시리즈에서 한번 환자 맞춤형 암백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좀 달릴 것 같아요. 그 링크가 달릴 것 같은데 환자 맞춤형 암백신이 어떤 개념이냐는 좀 나중에 말씀드린다 하더라도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아까 신종 바이러스나 뭐 성공하지 못한 말라리아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만들면은요. 회사 입장에서도 만들어서 이제 막 팔면 돼요. 똑같은 백신을 전 세계에 보급하면 됩니다. 근데 환자 맞춤형 암백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거는 암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닙니다. 뭐 건강한 사람이 이 백신 맞으면은요 암이 안 생겨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암 환자인데 위암을 떼냈어요, 수술로. 근데 항상 암은 뭡니까? 재발 위험 같은 게 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암을 수술해 떼낸 다음에 이 암 환자에서는 돌연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요즘에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로 굉장히 빠르게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의 암 환자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돌연변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개인의 어떤 돌연변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돌연변이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해요. 그래서 그 백신을 해서 그 사람을 넣어줘요. 그러면은요, 재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 허가받은 백신 없습니다. 막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신이 개발되면은요, 아마 암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병으로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건데. 왜 그러면 mRNA 백신을 얘기하면서 이걸 굉장히 또 이걸 강조를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더나 바이오엔텍 이번에 히트친 회사들 아마 주가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올 줄 알고 mRNA 백신 개발하고 있었나? 그러다가 이렇게 대박 터트린 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일하고 코로나19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몇 년 전부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mRNA 백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었냐? 그때 이미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의 개념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뭔가 상업화를 하려고 개발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니까 mRNA 백신을 거기에 먼저 적용을 한 거죠. 성공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회사들이 이득을 봤을 거예요. 무슨 이득이냐면은 이런 게 없었으면은 mRNA 백신 한 게 이렇게 뭐 쓸만한 거야 이걸 증명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mRNA 백신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맞추면 암 백신을 적용하기도 좀 쉬워진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여기에 mRNA 백신을 쓰일까? 이것도 역시 바로 그겁니다. 속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암 환자인데 여기에 내 몸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알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백신 개발하면 될 것 같아. 같은데 그 백신 개발하는데 2년 걸려. 환자마다 따로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그 와중에 아마 암이 재발할지도 몰라요.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얼마 걸린다고 4주 이내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가장 키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파급력은 더 있는 겁니다. mRNA 치료제. 자세히 보시면 제가 mRNA 백신은 말도 안 했어요. mRNA 치료제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이건 뭐지?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이 mRNA 백신의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도구마 현상으로 세포 안에는 원래는 DNA, RNA, 단백질로 이어진 이런 체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이란 거는 그냥 단백질을 되게 넣어주는 건데 그러지 말고 RNA를 넣어주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거 여러 가지 해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뭐 리핀 나노 파티클을 쌓아서 넣어줬더니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백신이 단백질이 나와서 이 단백질이 뭐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도 생기고 T세포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mRNA 백신의 원리인 거죠. 단백질을 우리가 지금도 인공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약으로 넣어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높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걸 mRNA 넣어주면 어떨까?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쪽을 바꿔놨는데 면역 반응은 외부 단백질일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뭔가 생물학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내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결핍이 돼가지고 내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옛날에는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넣어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RNA 넣어주자. 그러면요. 개발도 빨라지지만은요. 단가도 엄청 떨어집니다. 단가도. 이게 약간 좀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나온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금방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떤 유전성 결핍 질환들은 어떤 효소 같은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걔네들 그게 없어. 없으면 단백질을 넣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럴 때 RNA를 넣어주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 희귀질환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희귀질환이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건 제가 상상력을 가미한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빈혈이 있는데 그 빈혈이 그 적혈구를 생산하는 그 단백질이 있거든요. 에리트로포에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약으로 씁니다. 그 단백질을 약으로 주고 있어요. RNA 넣어주면 어떨까? 할수 있습니다. 더한 거 이런 것도 상상 더하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있죠. 아, 우리 애가 키가 작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걸 넣어주거든요.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걸 성장 호르몬 넣어줍니다. 음식 처방 많이 되게 있다고 하는데 단백질이거든요. 아, RNA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훨씬 단가 훨씬 싸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의학에 적용하려고 마음먹으면은요. 상상만 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지 의학을 RNA로 생각하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아, RNA 쓰니까 의외의 딴부작용이 있는 거못 쓰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게 써먹을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RNA로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제약시장, 의학시장의 판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파급력이 병원이라는 의료 현장도 있을 수 있고 환자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산업일 수 있겠지만 이 mRNA가 가진 파급력은 엄청날 수가 있다. 이것이 어쩌면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올해? 받은 그 파급의 효과가 거기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벨상위원회가 뭐라고 썼냐? 이 사람들이 만든 그 기반 기술은 백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까지 쓰일지도 모른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어떻게 의학을 바꾸고 또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